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펙터 타임즈의 명연주자이자 리뷰어인 은총씨의 페달보드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페달보드가 은총씨가 팩탐 촬영 시작한 후에 마음에 들었던 페달들을 구입해서 가장 최근에 제작한 페달보드잖아요. 네네. 저한테 이제 세컨 보드이기도 한데요. 네. 근데 말이 세컨 보드지 그냥 아예 다른 장르의 보드라고 생각을 하고 짰어요. 네네. 그래서 은총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본다이 이펙터가 다 모여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은총이 특집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본다이 특집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페달보드를 둘러보기 전에 은총 씨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네. 해볼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페달이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몇 개일까요? 한 서른 개 정도 30개.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지는 않네요. 아니 높나? 왜냐면 뭐냐면 이렇게 샀다 팔았다까지 합치면은 뭐 셀 수도 없겠지만 아, 예. 보유하고 있는 페달이 서른 개 정도면은 일반 다른 연주자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긴 하지만 제가 은총 씨를 알고 있는 선에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그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좋다고 생각하고 구매할까 말까 사실 고민하고 있는 페달들이 더 많아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확실한 거는 네. 무조건 샀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이펙터 리뷰를 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 페달이 내가 그냥 좋긴 한데 진짜 좋은데 사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부터 해서 그냥 갖고 싶다는 좀 다른 그쵸. 거잖아요. 그러다 다르죠. 보니까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또 그 안에서 또 고르다 보니까 네. 그 정도로 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페달을 살 때랑 이 페달보드를 구성할 때는 좀 다르다 말이에요. 네네. 접근 방식이. 은총 씨께서 이 페달보드를 구성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을 두고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활용성이죠. 그러니까 활용성. 그러니까 활용성이라고 말하면 이것도 활용성이 또 쪼개질 수 있죠. 뭐. 네. 나한테 활용성, 뭐 내가 어디에 가서든 활용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저는 예전부터 페달을 살 때 유행한다고 해서 산다거나 뭐 그러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모 업체 그러니까 세션들이 한 업체에 쏠린 그러니까 쏠린 우리나라의 그 쏠림 현상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션들에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러 가거나 형들 동생들 만나면 페달이 다 똑같은 시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안 그래요. 이제는 너무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회사들도 또. 많아지고 업체도 많아지고 그리고 페달보드도 이제 한정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불과 몇 년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페달 개체 수도 적었고 그거를 이제 요즘 나이 먹으면서 그 말이잖아. 그거를 취급하는 데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뭐 직구도 하고 이제 외국에서도 구할 수도 있고 이게 많으니까 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활용성도 있지만 또 거기에 플러스 하나로 나의 색깔도 표현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떻게 쓸 것인가요. 그러니까 활용성이랑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활용도가 좋다고 해서 어떻게 쓸 건가가 없으면은 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어차피 안 밟을 페달이면 욕심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쓸 건가가 명확해야지만 구매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펙터를 단순하게 하나 이렇게 살 때보다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구매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톤 개형성도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다이 특집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본다이 페달의 색깔을 보니까
그냥 얘들은 얘들끼리 엮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근데 이 본달 페달이 다른 페달이랑 섞이는 게안 좋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아싸리 세컨 보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이 색깔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활용을 해서 만든 거죠. 마지막 질문인데 보드 직접 제작하시나요? 아, 원래는 제가 했거든요. 제가 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 이제 저와 같이 이제 함께 오래 해왔던 A3의 양 사장님께서 이제 직접 이제 항상 페달을 짜주십니다. 최종적으로 이 이제 보드를 볼 텐데 이 사운드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긴 하지만 이 체인 순서를 한 번만 네. 연총 씨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보이진 않는데 여기 잭이 꽂혀 있죠. 지금 지금 화면에는 보이진 않아요, 그죠? 잭 왜냐면 꽂혀 있는 것처럼만 보이죠. 잭이 그냥 이쪽에 꽂혀 있고 여기 뭐가 있나 궁금하니까 여기 버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달 밑에 달려 있어요. 버퍼가 달려 있고요. 버퍼에서 나와서 이제 컴프레서로 갑니다. 컴프레서에서 시계즈, 브레이커스, 시계즈에서 볼륨 페달로 갑니다. 이 볼륨 페달에서 이제 바이브 바이브로 가고, 머신, 그 다음에 딜레이, 리버브, 리버브. 그리고 마지막 아웃이죠. 그렇군요. 네. 중간에 볼륨 페달을 두시고, 네.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네. 편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밟는 거는 여기 끝에 있는 게 편하니까 일로 그렇죠. 몰아놨고요. 선은 이제 안에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테트리스도 잘한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펙터를 가지면 이렇게 긴거 써가지고 이렇게 남는 게 대부분인데 네. 아주 이렇게 뭐랄까 알뜰살뜰 네, 그럼요. 공간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러면 뭐 다양한 공간계들도 물려볼 테지만 이 본다이들끼리의 궁합도 한번 보고 다양한 사운드를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네네. 일단 문다이 특집이면서 제 페달 특집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제 메인 보드도 한번 특집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한번 이제 또 사장님과 상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켜져 있죠. 그 시계즈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프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시계즈가 켜져 있지 않다면 제가 얻을 수 있는 톤은 요런 기타 톤입니다. 근데 저는 시계즈를 밟아놓고 이게 아예 은총 씨의 클린 톤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냥 평소 세팅이에요, 그냥. 되게 힘있죠? 오늘 팬더가 좀 말썽이에요. 네. 근데 이게 꺼지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왜 제가 켜놓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켜놓음으로써 이제 플레이시 우리가 할수 있는 되게 아쉬운 톤들이나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기타 소리가 되게 좀 힘이 없게 들린다거나 우리가 뭐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제이 메인이라기보다 그냥 첫 번째 페달보드라고 할게요. 첫 번째 페달보드와 이두 번째 페달보드의 차이점은 첫 번째 페달보드에는 이제 프리즘 부스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가 있어요. 프리가 있는데 이 페달보드에는 이제 프리가 없고 컴프가 대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계즈를 사실 되게 좋은 이제 드라이브 톤으로 쓸수 있지만 이거를 되게 프리로 씀으로써 기타의 사운드를 잡아갑니다. 오지게 비싼 풀이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켜놓고 라이브 상황에서만 본다면, 아우, 지금 시계즈는 항상 켜있고 그러면 맨날 저 톤밖에 안 쓰겠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아니죠. 그렇진 않죠. 녹음 때를 그쵸, 생각해 그쵸. 보세요. 녹음 때는 뭐내 마음대로 다 돌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 선택했냐? 왜냐하면 요 안에서도 이 시계즈 빼고 이거는 이제 뭐 방송 여러분들 이미 이거 방영될 때 나갔겠지만 얘는
이제 다른 시계즈죠. 되게 좀 하이겐으로 나온 거라서 뒷단에 들 수밖에 없었고. 그럼 브레이커스랑 시계즈가 봤을 때왜 얘가 앞다리 갔냐면, 브레이커스는 되게 마일드예요, 소리가. 이 시계즈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좀 세팅으로 해본다고 하면, 지금 요것도 컴프 요거 스탑으로 해놓고 이 톤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미세하겠지만 제가 그럼 강하게 쳐볼게요. 이 소리랑 약간 취향 차이실 수 있지만, 브레이커스가 좀더 부드럽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브레이커스를 또 뒷단에 두고, 브레이커스 오히려 여기서 물려서 그래서 약간 이런 되게 부드러운 솔로 톤. 네, 여러분 시계즈 사시면 브레이크스도 사고 싶어집니다. 이 조합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저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를 좀더 주세요. 뭐 조절할 수 있겠죠. 저는 시계즈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근데 아셔야 될 건요, 시계즈랑 브레이커스 갖고 하다는 건 못해요.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레스폴을 물리면 그쵸. 확실히 달라집니다. 레스폴을 물리면 사운드가 엄청나죠. 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용도로 쓰고 있고. 자, 여기 컴프 보이죠? 컴프도 이제 일단 드라이 시그널. 제가 2016 쓰면서 느낀 게왜 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2016이 되게 기타 소리를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컴프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리를 뭔가 약간 두 개를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컴프인데도. 그죠? 소리가 굉장히 알차져요. 그래서 저는 그쵸. 좀 레벨을 좀 땡겨놓고 쓰기도 하는데, 뭐 이건 상황에 따라 변하겠죠. 뭐 줄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우면서도 기타의 이 사운드에 뭐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죠. 여러분도 이미 뭐 귀가 엄청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세 개의 세팅만으로도 되게 감동적인 사운드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컴프랑 오버드라이브랑 같이 물렸을 때 사운드가 있어요. 특유의 사운드가. 자, 이거 혼자 단독으로만 쓸 때요. 물리면, 아이고, 다시요. 꺼졌으니까 이제 느끼겠죠. 이제 컴프가 켜지잖아요. 켜졌니? 이런 굉장히 좋은 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튼 제가 본다이의 페달을 써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얘들은 그 고급진 그 느낌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확실히. 그리고 왜 비싼지도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페달을 쓰면서 이게 왜 비싸라는 의문이 드는 페달도 사실 많은데, 그쵸. 본다이 페달은 확실히 비싼 이유가 있어요. 약간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이제 은총 씨랑 리뷰를 하면서
은총 씨가 집에서 다뤄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오는 페달들도 있지만 현장에 와서 처음 보는 페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은총 씨가 거침없이 척척척 다루는 거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이펙터에 대한 센스가 정말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자기의 이펙터를 다루는 걸 보니까 그게 버벅이는 거였군요. 굉장히 저는 잘 다룬다고 생각했는데 요 보드를 자기 보드를 이렇게 주무르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이해가 훨씬 많이 된 상태라는 걸 네네. 느끼게 됩니다. 그 여튼 그래서 그 이런 질감들을 얻고 싶을 때 내가 왜 이거를 쓰는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활용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지금 그냥 딜레이 제가 이건 일부러 토널리콜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폴리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컨셉의 딜레이를 쓰고 싶어서 굉장히 그쵸. 아날로그적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리핏이 되게 짧아졌죠? 잠깐만 좀 만질게요. 이거는 지금 너무 길어졌다.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클린에 걸린 건데 컴프가 걸리면 되게 미세한 차이지만 달라지는 거죠. 이야기가 달라져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맨날 이야기하던 딜레이가 리버브가 뒤에 있으면 어때요? 얼마나 좋아.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제가 예전에 토날리콜 리뷰하면서 와, 너무 좋니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를 오늘도 좀 다시 느껴지실 거예요. 진짜 소리가 너무 좋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너무 부담스럽다 싶으면 믹스 좀 줄이면 되겠죠. 약간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공간계 세팅이 돼 있으니까 솔로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여러분 지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방금 꺼는 걸 들려드렸냐면 딜레이를 껐는데도 지금 앞전에 쳤던 그이 드라이 그러니까 얘의 이 시그널이 다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얼마나 명기인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죽잖아 소리.
들리죠. 그렇죠. 날이 살아있는 게 그대로 탁 다 들리죠. 그래서 이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솔로 할 때 좀 트랩을 좀 깎을게요. 내가 그 제가 이거 밟아 놓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소리인 거겠죠. 이런 식으로 사운드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 저희가 이 특집을 준비했던 이유는 뭐 이펙터 간의 궁합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야 비싼 페달들 자랑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근데 비싼 페달 자랑하는 건데 저는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보드를 짤 때 얼마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조합으로 궁합을 비교해야 되는가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은총 씨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일이지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이펙터 타임즈를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페달을 많이 접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상의 조합을 한 번에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실 때마다 버즈비 들리셔서 다양한 페달 조합, 자신이 갖고 있는 페달과의 새로운 페달과의 조합 많이들 비교해 보시면서 좋은 이펙터 페달보드를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소개시켜드린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한번 예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빈티지 페달을 항상 쓰시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네. 그거를 혼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뭐 클론 계열이면 클론이고 이제 뭐 808 계열이면 808 계열이면 지금 저희 버즈비에서 촬영했던 꽤 괜찮게 점수를 받았던 네. 페달들하고 직접 한번 비교를 페달 비교해보세요. 근데 약간 감히 말씀드리면 빈티지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다 좋은 게 아닐 것이다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사람 귀가 자꾸 바뀌거든요. 음악도 바뀌고 있고. 그것만이 정답은 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빈티지 페달은 그 빈티지 페달밖에 그 소리를 못 내지만 요즘 나오는 페달은 요즘 나오는 페달밖에 못 내는 소리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곳에다가 꽂혀서 그것만 파는 것도 좋지만 얇게 넓게 파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또 은총 씨의 다른 보드들도 아니면 네. 뭐 은총 씨의 기타라든지 이 이펙터를 가지고 온 거에다 또 물려서 뭐 다양한 조합으로 한번 다음번에는 약간 뭐 진짜로 100% 재장비 특집을 해가지고 기타부터 해서 뭐 싸거리 한번 훑어보는 것도 뭐 재밌을 것 같긴 재밌을 하네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런 자리들을 많이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